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차량은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인피니티 G37S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기록부를 보시면 해당 차량 리어 패널 판금 작업이 된 차량입니다. 뒤쪽 가벼운 추돌사고로 인해 아쉽게도 유사고로 분류가 된 차량인데요. 지금 차량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좋은 구매까지 이어주시길 바랄게요.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성능 점검이 제대로 안 된 차량을 잘못 구입을 하셨다가 추후에 수리비 폭탄으로 정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 차량 정확하게 보시고 좋은 구매 되시길 바랄게요. 하부 뒤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드소음기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관 장치도 지금 연식이 믿어지지 않는 하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고요. 이런 멀티링크에 한쪽에 치우침이 있으면 하부에서 잡소리 및 쇳소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해당 차량 제가 시운전 했을 때도 전혀 하부 소음이 없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해당 차량 뒷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해 드릴게요. 뒷타이어는 4.00mm로 한 5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만모 없는 상태입니다. 네, 운전석 쪽 뒷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이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보셔도 부식이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인 거 확인이 되고요. 누유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이 보시는 부분은 미션 오일 팬 쪽입니다. 지금 한 바퀴 삥 둘러봐도 미세누유나 누유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엔진오일 팬 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육안으로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한 차량인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이런 볼 조인트들의 이상이 있으면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로우한 볼 조인트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레드 엔드 활대링크 부싱이 찢어짐이나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로우한 볼 조인트, 타이레드 엔드, 활대링크 부싱 상태 아주 좋네요.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5.62mm로 한 6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만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 별도의 타이어 교체나 점검이 필요 없이 주행 가능하십니다. 네, 이어서 해당 차량 진단기 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선 진단기로 엔진과 미션을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 거고요. 엔진부터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엔진의 고장 코드는 감지 안 되었고요. 지금 엔진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기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진 스피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굉장히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저치는 800대에서 최대치는 81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일정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 아이들링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 들어갈게요. 미션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습니다. 전문가용 스캐너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이 정상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서 엔진 소리도 한번 담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오일 테스터기로 엔진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네, 28.2%가 나왔네요. 이 차량은 약 3,000km 정도 더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티어링 휠 오일도 적정량이 아직 잘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적정량에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구입하시면 소모품 비용 당장 지출되지 않습니다. 네,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체크 전에 먼저 계기판에 실키로수를 확인하실게요. 102,709km 확인하셨고요. 이 차량 옵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있고 VDC와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오토 에어컨과 1열의 열선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도 있는 차량이에요. 네, 이상 없이 깨끗하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도 이 차량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과 센터 패시아 쪽에 뭐 손상이나 이상 부분이 전혀 없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잔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번호판을 탈착해 두었는데 정기적인 시청 검열로 인해서 이렇게 탈거를 해두었습니다. 번호판은 뒷번호판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휠도 한 번만 잡아주세요. 휠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부에도 보시면 문콕이나 이상 부분, 리터치 된 부분 하나 없고요. 후면부도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나 이상 부분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확인할게요. 도어 쪽 깨끗한 모습이고 휠 컨디션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더 안심하시고 드라이빙 하시라고 제가 소독 한번 싹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G37S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배달딜러 많은 차량 진단 평가사분들이 이 차량을 정확하게 검수검차한 차량입니다. 믿고 주문 주신다면 안전하게 배송해드릴게요. 저희 배달딜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